하나, 둘, 셋, 큐. 성공마을 뉴스 시청자 여러분. 장유찬이요. 성공마을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셋째 주 성공마을 뉴스 진행을 맡은 주민행카 사공유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태초의 사물색이 어떤 색인지 아시나요? 노랑, 파랑, 그리고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옛날만큼 세상이 선명하지 못하고 우울한 뒷빛인 이유, 혹시라도 우리가 가진 사랑이라는 본래의 색깔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하기 좋은 계절 올해 전해드리는 성공마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재래시장들, 우후 죽순처럼 생겨나는 대형마트에 밀려 어려움을 겪은 게 어제오늘 일만은 아닌데요. 어려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릉천을 무대로 청년, 주민, 상인, 예술가들이 만들어가는 마을 장터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형마트 못지않은 우리 마을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마을 장터, 겨울장을 저희 와보숑이 다녀왔습니다. 정릉시장을 가로지르고 있는 정릉천. 이 조그만 겨울에 이른 아침부터 햇빛이 가르막이 설치되고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겨울장이 들어서는 날이기 때문인데, 겨울장은 사행길을 걷고 있는 정통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주변 마을 주민들과 정릉시장 상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 마을 장터를 열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현재는 약 100여 명의 셀러가 참여하는 시장으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네, 겨울장은 2014년 9월부터 시작됐고요. 저희가 그 서울형 신시장 모델 사업으로 정릉시장이 선정됐고, 그 정릉 신시장 사업의 일환으로 겨울장이 작년 9월부터 시작됐고요. 저희는 겨울장의 의미는 사실 시장에 주민들이 더 많이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유입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겨울장을 통해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마을장터 겨울장을 열었고요. 시장에는 놀러 가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동네 주민들이 마실 나올 수 있는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마을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요. 그다음에 성북에 있는 많은 작가들, 손작업하시는 작가들부터 시작해서 정릉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네. 겨울장은 겨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더 확장시켜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시장 내에서 만들어 가기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 갈 거고요. 이게 확장되면 시장 안으로 청년들이 들어와서 청년 창업으로도 더 크게 나갈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정릉시장 지금 상인분들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장으로 뭐 마트도 좋지만 시장에 와서 사람도 만나고 풍경도 만나고 좀 더 가치 있는 상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통시장 정릉시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개울장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개울장 많이 찾아주세요. 우리 마을 작은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마을 단신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2015년 2차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한다는 소식입니다. 돌봄 복지 분야, 문화 축제 분야, 환경 주거 분야, 교육 체험 분야 등 총 4개 분야의 자유제안과 역사가 숨쉬는 성북동 한양도성을 알아보고 탐방 코스를 개발하는 한 개의 지정 제안을 모집하며
최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내에 지원합니다. 주소 또는 생활권이 성북구인 5인 이상 주민 모임 및 비영리 단체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접수 기간 중 사전 설명회 수료 또는 사전 컨설팅을 받는 단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2015년 5월 11일부터 21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지역단체들의 모임인 함께하는 성북마당에서는 5월 21일 봄소풍을 진행합니다. 정릉 아리랑 시장 입구에서 출발해 정릉마을에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보고 풍경소리에서 준비한 동물그럼도 배워보는 이번 봄소풍에 관심 있는 지역 사회단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5월 22일 오후 5시부터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는 성북 무지개 한마당 함께 사니 참 좋다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마을 주민들의 커밍아웃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프닝 때 색깔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동화 작가 미하엘 엔데의 모모라는 소설 속에서는 무표정하고 냉기를 몰고 다니는 회색 신사들이 등장하죠.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 살아가는 우울하고 냉랭한 회색 신사들처럼 수많은 관계와 바쁜 일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과 색깔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이 다 가기 전에 내가 가진 나만의 색을 찾기 위한 작은 일상 속 계획을 다짐하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도 저희 성북마을 뉴스는 5월처럼 항상 진청하고 푸른 색들이 가득한 마을 소식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